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1년 강등 당시 시장에 전해졌던 충격파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대체로 예상됐듯이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휘치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투자 심리를 눌러버린 건데 그래도 하락폭을 보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약하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몇 달 내내 증시 상승세가 펼쳐졌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번 휘치의 결정은 폭락의 계기라기보다 숨고르기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같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은 2011년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당시는 금융위기 직후였고 안전자산 지위가 확실했던 미국의 국채에 대한 주요 신용평가사의 첫 등급 강등 결정이어서 그 여파가 상당했습니다. 한방 얻어맞은 적이 있다 보니까 나름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고 아직 미국 국채를 대체할 만한 안전자산이 다소 모호하다라는 점 무엇보다 그때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때였다라는 것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헤지 역할을 해줄 것 같았던 비트코인은 이놈의 3만 달러 돌파 지지가 뭔지 다소 어려움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당연한 조정 수준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한 달 가까이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라는 점은 다소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소식들이 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선물 ETF가 어쩌면 10월쯤엔 세상에 등장할 가능성 그런데 날짜가 확정적으로 찍힌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꽤나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비즈니스 확장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랩스 대표 모니카 롱이 이번 소송 판결을 전면에 제시하면서 아예 대놓고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서 규제 명확성이 분명해졌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의 파트너 기업들이 일구고 있는 혁신 역시 눈에 띄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런칭이 됐습니다. 물론 리플렛적 기반의 금융송금 혁신입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에 일부 물량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98% 빠졌고 S&P500은 1.38%, 나스닥은 2.17%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피치가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박의 규모를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아주 대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국채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루 전보다 0.05%포인트 오른 4.08% 주변에 자리하고 있고 2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0.002포인트 하락한 4.89% 주변에 자리하면서 혼조세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충격파가 있기는 있는데 그 영향이 다소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게 2011년 S&P가 처음으로 강등시키고 나서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만한 기준점은 2011년 상황뿐이 없습니다. 2011년 8월 5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강등 발표가 나왔고
이후에 첫 거래일인 8월 8일에 S&P500은 7% 수준의 급락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8월 한 달 동안 5.7%가 빠졌고 9월에도 7%대 하락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강등 직후 상황이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강등 이후 첫 거래일 상황만 놓고 보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영향력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상황 그리고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때는 금융위기 직후였고 유로존에서도 부채 위기가 거의 최고봉을 찍을 때였습니다. 한번 얻어맞은 전력이 있어서 그때의 학습효과로 인해 이번에는 당장 던지기보다는 상황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방크의 전략가 짐 리드는 과거 S&P가 처음 신용등급을 내렸을 때는 더 큰 뉴스였고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가 더는 완전한 트리플A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월가 거물급 인사들이 이번 피치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AAA 등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소 웃긴 일이다. 미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하는 곳이고 가장 안전한 나라다. 뭐 이렇게 자뻑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를 끌어들이면서 캐나다는 미국이 만들어낸 안전성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인데 미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의회 점거 사태 당시에 국가 내전 위기설이 나오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분열된 사회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JP모건 회장이라는 양반이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한 배경 중 하나로 2021년 1월 의회 폭동 사태가 지목됐습니다. 진짜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미국 사회의 분열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제대로 된 악재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치의 수석이사 리처드 프랜시스는 미국의 거버넌스 악화와 정치 환경의 양극화, 심화는 의사당 폭동으로 부각이 됐고 피치는 이번 결정에 앞서서 미국 재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벼랑 끝 전술과 양극화 상황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관련 논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건 2011년부터 2년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 요인들 가운데 사회적 불안전성이 꽤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고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 공화당은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운데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게 참 남의 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괜히 한숨만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르긴 많이 올랐지만 3만 달러 지지를 확보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5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50% 주변에서 간당간당 걸쳐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 유페드 히에는 곰세력이 가격을 28,861달러 아래로 끌어내렸지만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더 낮은 수준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이 가격을 29,596달러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끌어올렸지만 3만 달러 돌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황소들이 3만 달러 돌파를 이뤄낼 경우 3만 1000달러에서 3만 2400달러 오버헤드 저항 영역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하지만 2만 8585달러 아래로 깨질 경우에는 2만 7500달러를 거쳐서 2만 6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캡틴5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12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하락 웨지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좀 더 빠지더라도 패턴 완성을 통한 돌파를 8월 중순에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단 저항 라인을 터치하면서 다시 2만 8천 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패턴 완성 이후에 3만 2,3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건 상단 저항선을 뚫어냈을 때 얘기이고 어떤 이유로 하단 지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2만 5천 달러 부근까지 열려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공급량 55%가 2년 동안 홀딩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장기 홀더들이 여전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홀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SEC와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 승인 가능 시점으로 10월을 콕 집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 크레이그 살럼은 SEC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곧장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다. 9월에 이번 소송의 결론이 나면 ETF 승인은 10월에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파이트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을 기존의 50%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미 승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 역시 당연히 승인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ETF 전문 기업인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는 이번에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을 한 볼러틸리티 쉐어스가 최근 SEC와 소통을 한 것은 아주 분명해 보인다. SEC가 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는데도 이더리움 선물 ETF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다만 과거 전력을 고려할 때 SEC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추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에는 최근 6개 기관이 신청한 이더리움 선물 ETF 상품들의 승인 가능성이 높고 10월 16일에 동시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월쯤 출시되고 이 시기에 이더리움 선물 ETF까지 줄줄이 동시에 승인이 된다라면 시장에는 꽤 큰 긍정적인 임팩트를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흐름 자체는 여전히 역시 아쉽습니다. 0.7달러 지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0.67달러까지 무너질 경우에는 0.56달러까지 급락 가능성, 반등할 경우에는 0.75달러를 거쳐서 0.8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도 시세인데 리플의 비즈니스 확장성과 관련된 부분들 요즘 특히 더 집중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랩스 대표 모니카 롱이 CNBC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번 소송 판결에 따라서 미국 시장 비즈니스 확대를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리플랩스는 규제가 명확한 곳을 중점으로 비즈니스를 펼친다. 영국과 유럽,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 곳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핵심 허브인 영국의 경우에는 런던 사무소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고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리플 직원 900명 가운데 지금 100명이 런던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직원인 것만 놓고 봐도 리플이 영국에 꽤나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생태계의 확장성은 리플랩스 자체가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리플레저의 탑승에 있는 파트너 기업들이 얼마나 다채롭게 리플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플러터웨이브가 샌드 앱을 출시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송금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리플레저 기반의 이런 서비스가 런칭을 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송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UN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 송금액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해서 2022년 기준으로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송금된 돈이 아프리카 2억 가구의 의료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중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흐름이 돌고 또 돌아서 다시 인류 문화의 탄생지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상황도 꽤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